네, 할렐루야.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에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가정에서 모여 주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이날, 기쁘고 감사한 날,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힘들 때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힘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소망과 이 평안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 함께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함께 있고, 주여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이 모두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강하고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희망 주시옵소서. 이 고비가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다시 한번 같이 모여 예배할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헌금을 보내온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함께 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오셨으면은 다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남가주 은혜로 교회, 마스크가 필요 없는 이 인터넷 예배에 오신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 일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도움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조금 드리면은 그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카톡에서 지금 그 투표 중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 기간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 12시부터는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12시에 드린 예배는 그 자막,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보이죠? 거기 이제 자막으로 영화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우리 2세 자녀들 같이 모여서 다 드리는 그런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은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뭐냐면은 밖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팀으로 서로 단합하게 해서 어떤 장애물 같은 것도 통과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순서는 담력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주 오싹한 산길을 가게 하거나 아니면 무덤 옆을 3355 지나가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이 귀신 복장을 하고 있다가 나서 깜짝 놀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제가 아는 교회이긴 합니다. 한밤중에 이제 시골에서 철로 역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팀별로 주어진 과제는 수련회 장소에서 좀 떨어진 그 흉가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한밤중에 빛도 없는 곳에서 흉가에 들어가서 혼자 물건을 꺼내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가 출발했습니다. 그 조에는 여학생이 많았고 남자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대표로 흉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도 무서웠죠. 컴컴하고 집이 하나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 옛날 집 같은 그 옛날 집 같아 보이는 그런 흉가가 보였고요. 그래서 마당을 지나서 방문 앞에 딱 섰습니다. 뒤에 또 여자들이 있으니까 담대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거기에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이 소년이 그 사람들이 이 귀신인 줄 알고 뭐 생각나는 게 있었나 봐요. 대뜸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방 안에 있던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난데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꼬마아이가 들어와서 자기들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무서워서 소리 질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리 지르니까 이 소년도 같이 소리 질렀고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다 같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팀이 잘못된 집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흉가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엉뚱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만 지르고 나온 것이죠. 결국 그 팀은 원하는 것은 받지도 못하고 잔뜩 민폐만 끼치고 왔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냐?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여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왜였습니까? 그 5절의 천사의 대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는데 말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려던 사람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죽은 남자의 몸에 가서 또 그것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신에 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꺼려지는 일이죠. 게다가 예수의 무덤은 사람들의 그 관심에 집중되는 것이었고 병사들도 있었기에 여자들이 거기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를 찾는데 예수는 거기 없었고 부활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빈 무덤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독일의 그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그 질문에 응답한 55%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였습니다. 그 슈피겔지의 두 번째 질문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거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중에서 54%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6%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예수님입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겠죠. 미국도 비슷해요. 그 존더반이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40%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20%래요.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가지고 기독교인 중에 20%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80%는 믿는데요.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찾고 살아있는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들은 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죽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존경,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잘 관리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다라고만 할 것 같으면 이 기독교가 너무나 멋진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었다. 라고만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와 과학 혹은 상식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그냥 그건 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만 딱 빼면은 기독교는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고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건데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찾습니다. 예수만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만 부활이고 예수만 생명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들의 종교는 가짜냐? 라고 생각한 나머지 죽은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만 빼면은 기독교는 손잡지 못할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그 앞에 효력을 다 잃게 되고 기껏해야 귀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가 독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가 죽은 채로 무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종 철학이나 가르침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그 가르침이라고 믿고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한 모든 진리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철학, 유사 종교들, 어떤 사상들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막 대답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은 그 모든 이론들이 다 일제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론이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를 절대 좋아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죽은 예수를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도 존경하고 근데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 존경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그거 따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냥 이순신처럼 훌륭한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입맛에 맞는 종교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은 예수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되고요. 그분의 위엄과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나의 것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이런 얘기 우리는 더 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신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들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스스로 쳐 복종케 한다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런 거 우리는 원하지 않고요.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주는 마음의 평안이나 그냥 위로나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우리는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요. 빈 무덤에서 나에게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냥 죽어있는 예수, 이미 살아나셨지만 죽어있는 예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예수를 그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람들에게 또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6절과 7절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들에게 정확한 번지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영혼이 돌아다녔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잘못 봤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예수의 행세를 했다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진짜 죽었던 분이 육체로서 살아난 부활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성경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밖에 없는 팩트가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가장 의심하던 제자들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 증인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아마 반가운 마음에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추측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의심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평생의 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투자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 안 드린다 생각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가 정말인가 내가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지 않았던지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덥석 믿는 그런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어리석고 그런 총뜨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거듭하던 제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신하며 믿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꾸며냈다면은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죠.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의 거짓말이 맞다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먼저는 제자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확신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믿고 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실제로 팩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은 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자들 또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열한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 또한 도마를 제외한 열 사도와 다른 사도들 제자들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면은 500명이 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매우 특이한 주장을 했고 그들은 확신했는데 이들은 이런 그 패턴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 돌아가실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 죽음 위에 갑자기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에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이었고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들조차도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확신에 대해서 실제로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다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고 변할 수는 있지만 가짜를 보고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짜는 예수 부활의 각본을 보고는 스스로의 삶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변한, 그 급격하게 변한 삶의 그 변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를 떠났고 심지어 그를 부인까지 했지만 직접 보고 난 후에, 부활을 확신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 확실한 증거들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그들이 혼돈이었다가 확신상태로 그 넘어가는 중간에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빈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선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 먼 곳,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서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로컬에서부터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누구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계속해서 퍼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날조된 사건이라면 그 예수의 추종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는 말을 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증인은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합법적인 증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날조할 것 같으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어떤 남자나 랍비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고 할 텐데, 부활은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소식도 그냥 가감하지 않고 그저 여인이 보았다라는 말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해 놓아서 이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은 예수,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에 계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며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돕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여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한 2,500마일 운전해서 캘리포니아에 온 것이 정확하게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골드러시가 있었다, 미국에서. 그때 아마 캘리포니아라는 말을 처음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러시 때문에 원래 시골인 캘리포니아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 금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서쪽으로 갑니다. 아마 세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나 금이 발견돼도 상관없어, 나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미 사람들이 다 금을 발견한 곳에 가서 이미 폐광된 금광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금을 찾으러 다닌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예 서쪽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금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죽어버린 금광에 갔던 사람들은 금의 흔적만 발견했겠죠. 그러나 번지수를 잘 찾아서 금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 대박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부활하지 않았든 나는 상관없어. 또 죽은 예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예수, 나한테 편한 예수, 내가 종교 생활하기에 좋은 예수.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번지수를 제대로 짚어서 살아있는 예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대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예수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우리 것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죽음이 있는 그 인생의 빈 무덤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갈릴리로 나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이상 빈 무덤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서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우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이 굉장히 밝고 빠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힘차게 이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죽은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예수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끝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